오늘은 경기도 용인시 용인경전철 동백역 근처에 위치한 동백 메디슨 타워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럼 동백 메디슨 타워 건물과 주변 모습 잠시 보시겠습니다. 용인은 올해부터 특례시가 되었습니다. 인구 100만이 넘는 4개 도시가 되었는데요. 용인, 수원, 고양, 창원입니다. 21세기 들어 가장 발전한 도시로서 용인은 관광도시로도 유명한데요. 앞으로 반도체 도시라고 불릴 정도로 반도체 관련 국책 사업이 기대를 모으고 있는 곳입니다. 대규모 교통개발은 늘 부동산 시장의 호재로 작용합니다. 보통 교통망 개선을 목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이 많은데요. 다른 지역으로의 우수한 접근성을 갖추게 되면 인구의 유입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게 인구가 증가하기 시작하면 그에 맞는 인프라를 확충해야 하고 정주 여건이 괜찮아지면 더 많은 인구가 유입되는 순환 구조를 갖추게 됩니다. GTX-A 노선은 2018년 12월 27일에 착공식을 개최하고 현재
2024년 개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그러나 삼성역의 경우 영동대로 지하 복합환승센터 공사가 예정되어 있어 해당역의 경우 그 사업과 일정을 맞추어 2028년 개통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교통 혼잡 등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기존 철도의 급행화와 함께 수도권 외곽 지역과 서울 도심 주요 거점을 20분대로 연결하는 신개념 고속 광역급행철도입니다. 모든 노선이 개통되면 통근 시간이 최대 80% 이상 획기적으로 단축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노선을 따라 자리 잡은 토지와 부동산의 가격이 모두 상승하고 있습니다. 용인 동백지구 중심, 동백역 도보 3분 거리에 위치한 메디컬 플라자 용인 동백 메디슨 타워. 대학병원인 용인 세브란스 병원은 경기 남부를 대표해 더 나아가 아시아의 허브병원이 될 용인 세브란스 대학병원의 개원으로 인해 파생된 상가인 용인 동백 메디슨 타워입니다. 용인 세브란스 병원을 가기 위한 용인 스프링 카운티 자이 정문을 가기 위해서 무조건 지나쳐야 할 상가입니다. 용인 세브란스 병원을 이용하는 수많은 유동인구와 1354세대의 스프링 카운티 자이 고정 고객이 확보되었고 병원 직원, 간호사 등 2,500여 명이 근무하며 차후 용인 의료첨단 산업단지가 완공되면 추가로 4,300여 명이 유입이 되어 유입 인원은 극대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제2경부고속도로 SK하이닉스 반도체 개발 호재를 통해 시세 상승 곡선을 자연스럽게 그리고 있습니다. 1980년대 그 당시 은행 이자율이 무려 17%에 육박해 통장에 돈만 넣어도 안전하고 수익이 보장되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예금 저금리 시대를 지나 제로금리 시대를 살게 되면서 부동산 투자는 기인 노후를 대비해야 하는 필수적인 요소로 부각이 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투자하시기가 적격입니다. 지금 동백역에서 동백 메디컬 타워까지 이동하고 있는데요. 가는 길 주변 모습 잠시 보시겠습니다.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이곳을 지나 용인 세브란스 병원까지 이동해 보겠습니다. 도착했습니다. 다시 메디컬 타워로 이동한 뒤 건물 내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적은 투자금으로 큰 시세 차익 남길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높은 분양가 측정된 상가 말고 50% 할인된 상가 잡아서 임대 수익, 시세 차익 남기세요. 이제 내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인 동백지구 중심, 동백역 도보 3분 거리에 위치한 메디컬 프라자 용인 동백 메디슨 타워. 대학병원인 용인 세브란스 병원은 경기남부를 대표해 더 나아가 아시아의 허브병원이 될 용인 세브란스 대학병원의 개원으로 인해 파생된 상가인 용인 동백 메디슨 타워입니다. 용인 세브란스 병원을 이용하는 수많은 유동인구와 1354세대의 스프링 카운티 자이 고정 고객이 확보되었고, 병원 직원, 간호사 등 2,500여 명이 근무하며 차후 용인 의료첨단 산업단지가 완공되면 추가로 4,300여 명이 유입이 되어 유입 인원은 극대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적은 투자금으로 큰 시세 차익 남길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